예, 이번 시간에는 240페이지 보십니다. 여기 240페이지와 관련되어 주택건설촉진대책으로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1.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입니다. 양가를 1번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국민대 규모부터 50%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세대 중에 주거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가 있다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한 주 밑에 임차한 자는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지 아니하면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년부터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가로 해놓습니다. 공사 착수하는 것이겠습니까? 완공하는 것입니까? 2년 만에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30개월 정도가 공사 기간입니다. 한 10년 전에는 15층 아파트 만드는데 2년 6개월 걸렸는데 지금은 25층짜리를 30개월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공사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때 건설이라는 것은 착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면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2착 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셨거든요.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 근데 개발법 쉽지 않았습니까? 해보면 진짜 쉽습니다. 한 장짜리 계속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괜찮으실 겁니다. 여기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이를 매각하여 공사 경비에 대체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채비지를 매각할 수 있고 하나 확인만 해놓습니다. 양가로 3번 채비지의 양도가격이란 말 찾으셨는데 채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체와 사업계획 승인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 등록사업자라는 말 찾으셨는데 연간이란 말은 1년 동안 말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독택 20호, 공동택의 경우는 20세대, 도시형 생활택 찾으셨죠. 도시형 생활택 줄쳐놓으시고 도시형 생활택 건설하는 경우는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본금 요건으로 3억 원, 개인은 6억 원이란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등록 사업자 되고자 한다면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갖춰야 되고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3번 찾으셨는데 찾기 이제 넘어갔으니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뭐라 한다? 사업주체라 하고 저 사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민간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등록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하는 자가 등록 대상인데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연간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등록 관청은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관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등록 시에 갖출 요건으로서 법인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개인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산 평가액이 얼마 이상? 6억.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개인과 법인을 똑같이 취급한다 했지만 주택법에 등록사업자만큼은 달리 대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우에는 사기치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 자산평가액의 요건을 법인의 두 배로 삼고 있다. 그렇게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연관 3번 공동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리모델대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하는 자인데 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대조합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리모델의 개념은 원칙은 고치는 겁니다. 자기가 고치는 것 당연하죠. 그래서 리모델대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새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는 자인데 그 주택 건설 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조합은 계속 유지된다? 해산해버린다. 해산해버립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적인 노하우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들이 조합주택 건설을 하고자 한다면 주택 건설에 대한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단독으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사업체에 관한 사항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셨죠? 딱 하나 보십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가 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주택공사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가는 국방부 장관 등을 말하는데 이들이 시도이사,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으라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자존심 상하니까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 투자기관이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할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2페이지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관련되어 양가로 2번 예외 찾았습니다.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하는 것은 1. 국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확인만 해놓습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3번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3번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체는 사업계획 작성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1. 단독 대건 30호. 한 줄 밑에 한옥 동그라미 놓습니다. 50호. 그리고 공동택의 경우는 30세대.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는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하는데 가분을 반응습니다. 세대 주거지역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30 동그라미.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가로 해놓습니다. 이 경우는 5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우리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 일어났던 곳이 이런 경사지라면 유치원은 여기 있고 바로 밑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세대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로의 폭은 6m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건축 허가받고 건축 중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가 50세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48세대 5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5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2단이다. 그래서 49세대 이하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 요건은 세대 주거전용 면적은 30, 진입도의 폭은 6m.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40세대 단정 다세대주택 건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다.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옥 만들 때는 얼마? 50.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주택 건설을 하게 되었을 때 세대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면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예, 세 개 다 충족했을 때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뒤에 나와 있는데 예를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주상 복합 건축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주상 복합 건축물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이 주상 복합 건물이 위치한 장소가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으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상 복합 건축물이 할지라도 얘는 건축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상 복합 건축물의 세대수가 얼마?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얼마?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얘를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앞서 보셨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원칙으로 몇 세대부터? 30호,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예외 50호,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는 것은 한옥과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분명 30세대 이상인데 주상 복합 건축물로서 몇 세대 미만? 30 이상 300세대 미만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 상가가 두 개층이고 주택이 8개층 차지하게 되면 층이 같은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딱 80%가 주택이죠. 90% 미만에 해당되는 주상 복합 건축물 만드는 때는 건축 허가 받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보다 아주 편합니다. 건축 허가 처리 기간이 만약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면 저 사업계획 승인 처리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서류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같은 돈벌이 할 거라고 하면 건축 허가 받고 빨리 만들고 빨리 분양하고 말아버리는 게 돈벌이 쳐서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상 복합 건물을 간혹 건축하게 되는데 장소에 관한 요건, 유통 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소유권 확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소유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은 천천히 하십니다. 아주 까다로운데 천천히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체가 대지 수용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용권 확보한 경우 사용권 확보하면 사업계 승인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가로 해 놓습니다. 얘들을 뭐라 한다? 공공.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매도청구 나오는데 우리 매도청구 건축부가 똑같거든요. 매도청구하기 전에 사전협의하게 됩니다. 사전협의 기간은 몇 개월? 3개월. 민법의 집합건물법에서는 사전협의 기간이 2개월이지만 공법에서는 사전협의 기간이 3개월 됩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 절차 그냥 지나가십니다. 5번 그냥 지나가시고 6번 공사 시작 시기라는 말 찾으셨죠? 나는 오착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없다이십니까? 그동안 한 개 뭔지 모르겠지만 하실 적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입니다.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승인받은 경우는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시면 나중에 니은번 가, 나 묶어놓습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사 진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고 그 밖의 공구, 최초 공사 진행한 공구 외의 경우에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에 공사 착수한다.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가로 해놓으시고 2년 이내 가로 닫아놓습니다. 24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24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5년.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가 남대문 일산 할아버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은 예 나지 않습니다. 예 그냥 246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손가락 표시 있으시죠? 손가락 표시 있으시죠? 보십니다. 기반설의 기부 전압 긍정한다 부정한다? 예 뭔지 모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체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로 해놓습니다.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부정문. 그래서 기부채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제 한 27분 남았거든요. 일산 할아버지 이야기 안 들어도 되죠? 예. 나중에 동영상 보면 분명 나와 있을 겁니다. 대신 기부채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8절 사용검사입니다. 여기 사용검사와 관련되어서는 우선 1. 사용검사권자 먼저 보십니다. 사용검사권자. 사업체와 주택건설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한 줄 밑에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가로 속에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주택건설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을 때 사용검사권자는 서로 다릅니다. 대신 주택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의 인허가권자와 공사 완료되었을 때 확인하는 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자는 공사 완료되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는데 허가 내준 자가 공사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십니까? 저 개발행위 허가하는 자는 특광시군이고 그 개발행위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뭐한다?
준공공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시 계획을 인가 받고 고시해야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할 수 있죠. 그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는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인데 시행자가 이반권자로서 실시계획 작성하면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 공사 완료 공고 누가 한다? 결정권자. 그래서 같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법만큼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금사권자가 서로 다릅니다. 다만 저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금사하고 시도이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하게 되면 그때 사용금사는 시군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용금사권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얘는 시험거리다, 시험거리 안 된다. 시험거리라고 해주십시오.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금사는 누구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누구? 시군구청장이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사용검사 기간 찾으셨죠? 15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7일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내가 살 집을 만들기 때문에 건물 한동에 대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며칠이다? 15일. 건축법이 짧고 주택법이 길게 정해져 있다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 찾으셨죠? 예, 잠깐 확인하십니다. 8번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주택복리시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 전체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사용금사 받은 이후 사용사 받은 이후 가로놓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를 보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공사기간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데부터 언제까지? 사용금사하는 때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한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사용금사 받은 이후 해당 아파트가 멸실될 때까지를 뭐라 한다? 유지관리라 표현합니다. 저 유지관리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소유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지 부지가 확정되게 되면 이 단지 부지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 토지 소유자가 무능력자인데 불구하고 특히 피안정 후견인데 불구하고 상대방 속여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대신 속여서 팔았다고 하면 그 피성년 후견인은 토지 소유권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무능력자가 무능력자인데 불구하고 자기는 무능력자로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그냥 돈 주고 사갔다. 그러면 이 무능력자는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해 나중에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 취소,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했던 것을 원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 시기가 공사 중이라면 사업체와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공사 다 끝난 상태에서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하면 현재 주택을 소유가 있는 자 누구? 소유자와 저 무능력자 토지 소유권 회복한 자 사이에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후 당사자는 사업 주체이다, 공동체 소유이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리고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당사자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사용검사 이후로 하면 사업체는 당사자 아니고 누구? 주택 소유자가 당사자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매도 청구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처분 의사가 없는데 불구하고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로 처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데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강제로 처분되게 되면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경우이다? 예외적인 경우이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저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시면 4번 보시게 되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그래서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가로 해놓으시고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송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종전에 한 아파트 단지에 일부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에 이 땅에 만들어져 있던 건물은 때려 부수든지 또는 법정 지상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계속 지급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주민 공유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면 원래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각 세대당 10평씩 지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유권을 뺏기게 되면 지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자가 회복한 땅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 5% 미만? 이어야 하고. 근데 우리 매도 청구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지난주에 공부한 적 있는데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노화 등의 문제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그러면 5분의 4이거든요. 반대하는 지분 얼마에 대해? 20%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법상 매도 청구는 20%가 아니라 얼마? 5%만. 그래서 주택법상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얼마 이내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송달돼야 된다? 2년. 그런데 우리 제척기간이라는 것을 민법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안날 이튿날이죠. 만약 안날이 6개월이면 이튿날은 1년. 안날이 1년이면 이튿날은? 안날 이튿날. 안날과 이튿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민법 시간에. 예, 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고 안 들어보신 분 있고. 이게 제척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송달되었을 때 매도 청구할 수 있지. 저 회복한 날부터 3년 뒤에는 매도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회복한 날부터 2년 지났는데 저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회복한 것을 안 날부터 뭐 1년 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오징어 뭐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1년 내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번 반호수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 대표자는 변호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어 선정한다. 그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가격은 얼마로 매수한다? 매수는 시가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체가 하자 있는 주택을 분양했기 때문에 사업체에게 책임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매도 청구와 관련된 요건은 회복한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인 면이 아니고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얼마? 2년 이내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통달되어야 한다. 그걸 반호수입니다. 249페이지에 저당구 설정 제한 찾으셨죠? 저 평상시에 이거 안 하거든요. 얘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 제가 평상시 안 하는데 이번에는 꼭 한번 반호는 겁니다. 이번 저당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십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해서는 입주아무지 공고 승인신청일 입주아무지 공고 승인신청일 가로 열어놓습니다.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60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선분양할 수 있거든요. 선분양하게 되면 착공 신고하고 분양 보증 받은 때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고자 한다면 인터넷 등에 분양 사실을 공고하고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분이 청약 신청하게 되면 그 당첨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저 분양 계약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 20%,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20%를 내게 되는데 저 잔금은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사용 검사 받고 나면 사업체가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그때 잔금 형태로 20% 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양 계약 받은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이라는 게 형성되게 되는데 저 분양권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건설 중인 주택과 대지는 주택건설 사업하고 있는 사업체 명의입니다. 분양권은 입주 예정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체가 등기상의 권리자라고 하면 자기가 건설 중인 주택을 또는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당 설정하고 대출받게 되면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사업체에서 입주 예정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저 저당권은 승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때 사업체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 저당권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저당 잡은 아파트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이것 입주 예정자에게 부당한 행위다?
입주자의 유리한 행위다.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걸 제한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1번 잠깐 보십니다. 해당 주택 등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의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그리고 2번 해당 주택 등의 전세권 등의 권리 설정하는 행위. 3번 해당 주택 등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이게 조금이라도 이해되셨다면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다? 규제할 사항이다? 규제할 사항이고 그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 제한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었을 때 등기해야 될 날 워낙 바쁜 일이 있으면 하루 미룰 수 있죠. 그리고 등기는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60일까지는 상관없지만 60하루째 되는 날 등기하면 뭐 내야 된다?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0일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부터 며칠? 60일. 그리고 이번에 건설되는 주택이 조합주택이라면 그 조합주택의 효는 언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날 며칠? 60일까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당 설정 제한 기간 시험에 나오면 나는 맞출 수 있다 못 맞춘다. 예,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대신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양가로 2번 봐주십시오. 부기 등기 이후 처분 행위 등에 대한 효력 찾으셨죠. 부기 등기 이후 해당 대시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등의 목적물로 한 행위에 대한 효력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현재 저당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등의 용의물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잠깐 보십니다. 사업체가 입주예신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기로 하고 제3자에게 이중 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저 사업체는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 알고 매매했다고 하면 선이다 악이다? 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게 되었을 때 해당 주택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매매, 저당 설정할 수 없다. 그러한 주의 규정을 등기상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시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주등기라 하고 물권 변동과 한계없이 주의 규정을 서술하게 되면 그걸 뭐라 한다? 부기 등기라 합니다. 저 부기 등기 보고 이중 매매 참여한 제3자는 선이다, 악이다? 악입니다. 악이와 악이 사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무효로.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실제 이중 매매 이루어지거나 저당권 설정되게 되면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한다. 무효한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 단 넘기십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중개사법 공부하셨죠? 농지법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 개, 중을 열심히 해야만 합격할 수 있죠. 아, 이 둘은 1차 과목이니까. 그리고 중개사법은 몇 점 이상 나와야 된다? 우리 약간 노력하면 85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85점 나오게 되면 공법, 공시세법 합쳐서 각각 50씩 나오더라도, 50씩 나오더라도 180점이기 때문에 평균하면 아, 60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2차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민법이나 공시세법이 아니라 어디다? 중개사법. 앞으로 민개중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중개사법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죠? 합격시킬 수 있는, 아니, 우리 이 세 과목 중에 80 넘을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아, 민법에 80 넘는다. 개론에 80 넘는다. 자신 있으시면 꼭 저한테 이야기 주십시오. 제가 라면이라도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섯 개 과목 중에 80 넘을 수 있는 것, 심지어 90까지 바랄 수 있는 과목이 중개사법이거든요. 열심히 한다? 아주 열심히. 예. 그 중개사법에서 주택공급제도 교란금지는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고 바로 옆에 페이지에 투기관리지구 찾으셨죠. 투기관리지구 별표 해놓습니다. 투기관리지구 별표 해놓습니다. 우선 양가로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 가로 해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역지구 구역이죠. 장소에 관한 지정은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외 3개 있었습니다. 그 예외는 천천히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대 10년 시공도 30만 기반설 부담구역 20% 방제지구 그 세 가지만 지정해야 한다이고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8일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얘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투기관리지구의 지정 요건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투기관리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한다. 1. 직전부터 속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 청약 경쟁률 줄쳐 놓습니다. 모두 5대1 초과하거나 국민대 규모, 국민대 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1 초과하는 것. 우리 얘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각각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사항 중에 청인은 5대1 초과, 10대1 초과라는 말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신봉사의 따님이 누구셨습니까? 심청이. 그래서 청인은 그리고 우리 가끔 축구 보면 예전에 히든크가 5대0으로 계속 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축구의 스코어가 5대1, 5대1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무 생각 말고 청인은 5대1. 청인은 5대1. 그래서 청인은 5대1 이 말 나오게 되면 투기관리지구이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건 조정 대상 지역의 관리지구이건 모두 공통된 지정 요건입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최근 2개월 사이에
경쟁률이 얼마? 5대를 초과하는 곳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하나의 단대는 해당되어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곳. 가번입니다. 주택 분양 계획이 지정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30% 이상 감소 가로 해놓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대체제와 보완제는 이런 시장 곡선이 하나면 충분합니까? 두 개 필요합니까? 뭔지 모릅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얘가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인데 이번에 공급 물량이 3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하면 30% 감소되었다면 이 공급 곡선은 A쪽으로 이동한다? A-로 이동한다? A-로 이동하게 되면 가격은 종전보다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주식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게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정의는 5대1 초과 그리고 30%라는 말을 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53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찾으셨죠? 4번 꼭 보십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1번 도시형 주택. 여기 도시형 주택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급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만들 사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정의상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관광특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 해당 건축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50층부터 150m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때 50 넣으면 200m라고 보셨는데 여기에서는 얼마? 150입니다. 주택의 층고는 보통 3m이기 때문에 150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관광특구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 그리고 잠실 일대를 바라거든요. 이러한 관광특구에는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데 이곳에 우리나라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사는 모습을. 그래서 이 관광특구에 공동택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층 이상의 아파트 만들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으로 건설하라고 하면 만들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광특구란 말 보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공동택은 몇 층? 50층 이상은 잘 사는 모습을 정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정의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 찾으셨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동의를 해놓습니다. 앞서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우리 3번 잠깐 반응했습니다. 3번 찾았습니까? 직전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그라미. 해당 지역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 동그라미 모두 5대1 초과했거나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 초과한 지역 청인은 5대1 초과 되시겠습니까? 청인은 5대1 초과. 그리고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2배 초과, 20% 이상 증가, 2배 초과, 20% 이상 증가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에서는 3이 나온다, 2자가 나온다. 2자가 나온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해제 사실이었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페이지 3번 양가로 4번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 찾았습니까? 동문 1번 과열 지역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과열 지역만 봐주십니다. 4번입니다. 직전으로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동그라미 주택 월평균 청약평균율이 청약평균율 동그라미 모두 5대1 초과했거나 국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평균율이 10대1 초과 청약은 5대1 초과 그래서 청약은 5대1 초과는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 중에 과열지역의 공통된 요건이라는 것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직전부터 봐요.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 3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조금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택건설 계획이 몇 퍼센트 감소한 곳 30% 감소한 곳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몇 퍼센트 이상 늘어난 곳 20%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중에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량이 얼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투기 과열 지구의 전매 제한 대상은 주택 거래를 제한한다. 아니면 분양권 거래를 제한한다. 주택 거래 분양권. 예, 분양권. 투기 과열 지구에는 주택 거래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분양권 거래만 못 하는 게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시죠? 다들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표정을 보이니 점점 시간은 길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얼마? 20%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방금 우리 보셨습니다. 분양권 우리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 25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 1번 나번에 직전으로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무엇? 분양권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얼마? 30% 이상 늘어난 곳 255페이지 양가로 4번 빡속에 양가로 4번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으로서 동그라 1번 과열 지역 찾으셨죠? 그리고 나번에 직전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3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러면 우리 잠깐 예를 하나 확인하십니다. 여기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경우는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30% 이상 늘어난 곳인데 앞으로 분양권과 관련된 사항 투기 과열 지구 분양권과 관련된 과열 지역의 요건은 몇 퍼센트? 30%. 그러면 우리 이해하실 것은 저 분양권이 주택 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분양권 관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주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과열 지역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저 두 가지는 얼마 이상? 30% 이상일 때 투기 과열 지구 과열 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무엇?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얼마? 20% 이상. 정리하기 힘드시죠? 대신 청인은 5대1 초과는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건 청이 5대1 초과는 이 세 가지 모두 공통된 지정 요건이거든요. 대신 우리 얘가 청이 5대1 초과라는 말이 해결됐다고 하면 그 다음은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20% 이거 구분하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분양권과 주택으로 구분해 주길 원하는데 정리되면 투기 과열 지구과 과열 지역은 30%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0% 그렇게라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10번 반복하면 외우실 겁니다. 저는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258페이지 봐주십니다. 25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매 제한 차시였죠. 양거리 2번 전매 행위 허용 사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259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놓습니다. 세대원이 근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은 이사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상속에의 주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한다. 이 말은 이민 가는 것을 말합니다.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택 필요 없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사업체 동의 받아 전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번 보십니다.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 일부를 일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인데 우리 이번 주에 제가 인터넷 기사 보니까 미국에서 로또 1등 당첨되어서 50억을 당첨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절반 줘야 된다던데요. 결혼 기간 중에 당첨금을 받았다고 하면 당첨되었다고 하면 그거 반당 해줘야 된다던데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 중에 소유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증여하는 것 가능하다. 그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만 잘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중개사법에 공부 다 하셨죠? 저는 제목만 이야기 드리고 그냥 오늘 끝냅니다. 제가 나중에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해 가게 되면 1절 농지 범위를 제가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262페이지에 농지 별표 하나에 놓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농지 소유 상한 차시였죠. 별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농지 취득자의 증명 별표 해놓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봐주십시오. 268페이지 보십니다. 268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농지 전용 허가의 취소 사유 있습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취소 사유 별표 3개 놓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안 합니다. 274페이지 보십니다. 274페이지 제6절 대리경작제도 차치였죠. 대리경작제도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7절 농업진흥지역 찾았었는데 농업진흥지역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77페이지에 농지임대차 찾으셨는데 농지임대차 별표 3개 해놓습니다. 그렇게 수업하면서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아, 중개사법 시간에 농지법 하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농지법과 관련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 모르면 5번.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네, 최근 15년 사이에 두 번 빼고는 다 농지법이 5번 나왔기 때문에 맞추시면 되고 모르는 거 나왔을 때 그때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집 들고 오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